맛은 치킨을 먹을까 쿠키는 못 말려. 자, 인사 인사.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1일 1치킨 프로젝트 6편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 반반입니다. 반반. JJTV 구독 플리즈. 오케이, 자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 양념과 후라이드 반반 17,000원이고요 네, 콜라는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요청이 많았거든요. 황금 올리브 얼마나 맛있길래 음식 이름에다 황금을 갖다 붙여놨어. 일단 크리스피 치킨은 보통 되게 느끼함이 먼저 다가올 수가 있는 치킨인데 얘는 간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후추 향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제가 후추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칼칼하면서 매콤한. 그래서 느끼함이 다가오기 전에 그 칼칼한 향이 먼저 다가와 주면서 느끼한 맛이 좀 덜 나게 되는 뭐 그런 황금 같은 치킨이네요.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같이 먹는 소스 이름이 비비 소스네요. 머스타드인가? 그러니까 머스타드 맛보다는 살짝 좀 시큼해요. 그래서 아, 이 치킨 딱 먹다가 물릴만 하면 물리나? 근데 아무튼 좀 질릴만 하면 이렇게 소스를 뿌려서 또 같이.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이 소스가 약간 좀 비슷한데 치킨 무 국물이 조금 더 몽글몽글해지면 비비소스 아닌가? 자, 뿌려서 또 먹어볼게요. 이렇게 뿌려서 비비소스 황금 올리브. 따뜻할 때 먹으면 뻑뻑살도 덜 뻑뻑해요. 기름이 아직 배어있으니까. 뻑뻑살에다가 비비소스를 잘 발라서 존맛탱 이구만. 크리스피 치킨 중엔 원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시켜 먹으라고 그랬구나. 와, 이거 크리스피가 이렇게 질리지 않기가 쉽지가 않은데. 프라이드가 몇 조각 안 먹었는데 끝나버렸죠? 그럼 이제 뭘 해야죠? 콜라를 먹어야죠. 아, 느끼함이 싹 씻겨 내려갔어요. 그때 이제 양념을 시작을 해주는 거죠. 네, 화끈하게 양념 황금 올리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콤함보단 달콤함을 앞세운 양념치킨이고 양념치킨만 남았으니까 왠지 밥이. 오케이, 밥이랑 양념치킨이랑 치킨 무만 있으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만사 오케이에요. 치킨 한번 먹고 와.
치킨이 넘어가기 전에? 아 넘어갔네. 아. 다시 치킨 한 입. 치킨 뭐 하나. 와, 오졌다. 아직 소스가 남았으니까 양념에다가 한번 같이 뿌려서 먹어볼까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핫도그에다가 케찹이랑 머스타드 같이 뿌린 맛. 근데 맛있네. 맛있네. 오늘은 이렇게 6일차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을 먹어봤습니다. 아 치킨 겁나 맛있겠다. 꿈을 꿔버렸구만. 허니콤보, 양념통닭, 스윗볼케이노, 옛날통닭, 뿌링클, 황금올리브. 오이씨 오늘 월드컵인데? 뭐 시켜 먹지? 치킨을 먹으면 살이 찌기는 하지만 오늘은 월드컵. 오케이 렛츠고. JJ의 1일 1닭 프로젝트 이제 마지막 편만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편은 내일 오후 9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생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